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2025년이 기대되는 삼성 현대차 동맹 GV90의 반도체부터 OLED까지 딱 2년만 기다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삼성과 현대차가 협력해서 새로운 전기차가 나온다. 바로 이거죠. 특별히 삼성과 같은 경우는 전장 부분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장용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삼성과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의 진심이어서 이 전기차의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현대차. 이두 회사가 만나서 새로운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결과물은 2025년도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GV90. 현대차가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차이자 제네시스 브랜드로 처음 선보이는 대형 전기 SUV입니다. 현대차는 이 차량에 삼성의 첨단 부품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5년이 기대되는 삼성 현대차 동맹 GV90의 반도체부터 OLED까지 딱 2년만 기다리자입니다.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전기차가 아직까진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제 삼성의 협력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거의 최고 성능의 전기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좀 2년만 기다려주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24일 업계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차량을 제네시스 GV90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경 삼성 디스플레이의 25인치 OLED와 삼성전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현대차에 적용되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는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 차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히 삼성전자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이 GV90에 들어가는 특별한 기능이 더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네시스 GV90은 2025년 출시 예정인 대형 전기 SUV,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최상위 라인업으로 현대차 그룹이 개발 중인 차세대 플랫폼인 EM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GMP를 만들어서 이것을 장착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EM을 장착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삼성이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GV90에 협업을 하는 것은 반도체와 OLED. 그래서 첫 번째로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GV90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스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이 그 반도체입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실시간 운전 정보, 그리고 영상, 게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IVI용 프로세스는 고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수명도 자동차의 수명과 비슷하게 10년 이상이 가야 되는 조건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용 AP와 같이 운전과 관련된 정보, 여기에 영화, 음악 등 멀티미디어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전장용 CPU를 10개 탑재해 기존 세대 대비 지금 성능을 1.7배 높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신 연산 코어를 적용해 신견망 처리 장치인 NPU의 성능도 2.7배 향상시켰죠. NPU는 AI 교환의 GPU와 함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 AI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것은 두 종류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GPU 기반의 AI 반도체, 그리고 NPU 기반의 AI 반도체. 그래서 지금 NPU가 들어가면서 AI 기능이 더욱더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자동차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그 에너지, 열을 발생해도 안 되고, 또 여기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NPU 성능을 더욱더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GPU 성능을 더 높인 것이 아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의 IVI 반도체가 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란 사실입니다. 성능은 물론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전략 차종에 쓰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두 번째, OLED. GV90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가 탑재가 됩니다. 크기는 25인치로 운전석에서 센터페시아까지 아우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차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삼성 OLED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 OLED는 기존 아이오닉5에는 적용된 적이 있지만, 이는 사이드 미러 화면을 보여주는 모니터 등 주변부 디스플레이에 그쳤는데, 이제 전면부에 딱! 이렇게, 지금 OLED가 설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GV90의 삼성 프로세스와 OLED의 사용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세스에서 연산되었던 인포테인먼트의 기능이 다 OLED에 표현이 된다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웅장해질 수 있죠. 또한 이번 협력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삼성과의 기술 협력으로 자동차 성능 그리고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가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공급함으로써 다른 경쟁사들보다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의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적화된 성능 구현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같이 번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분석, 이런 분석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차기 최상위 모델로 불리고 있는 GV90의 탑재를 통해서 반도체 통합,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의 최적화를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내연 기관차보다 반도체의 숫자가 지금 자율주행 모드 3단계 정도 가면 한 5배 정도, 그리고 5단계 정도 가게 되면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자동차업계에서 이제 반도체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통합의 일부분이 또 인포테인먼트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반도체가 필요했는데, 삼성의 반도체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국내 기업의 융합 시너지입니다. 이번 삼성과 현대차의 협업으로 전장으로 진군 중인 삼성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삼성과의 협업으로 빠른 피드백을 통한 현대차만을 위한 최적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차량의 성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시스템 LSI 사업부의 차량용 SoC 개발 이력이 적지 않는 것도 큰 장점으로 지금 볼 수가 있죠.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SoC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는 지금 아우디와 신규 차량용 SoC도 디자인 하우스 협력업체인 코아시오와 공동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한 오토파일럿용 SoC 역시 삼성전자가 설계와 양산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축적을 통해서 이번 현대차와의 협업이 한 단계 삼성 입장으로서는 진일보한 지금 반도체를 만들겠다.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도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고 있고, 지금 전기차 부분으로 딱 떼어서만 봐도 테슬라 다음으로 향후 성장이 가능한 회사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과 현대차의 협업은 굉장히 서로에게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이 시너지를 통해서 차량 성능의 극대화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양사간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현대차가 점진적으로 조달 물량을 늘려가며 외산 비중을 줄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때문에 삼성도 바짝 긴장하고
설계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이죠.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뭐 삼성전기 이 모든 회사들이 다 한꺼번에 현대차에 달라들어서 현대차의 좋은 부분은 더욱더 성능을 키우고, 그리고 배터리 부분도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서 더욱더 현대차의 성능이 더욱더 키우게 되면 결국 자동차의 세계 진군화, 그리고 자동차 세계 1위, 이것도 향후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 테슬라는 지금 모델 자체가 물론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이고, 지금 가장 먼저 대중화를 이룬 브랜드, 테슬라. 테슬라가 그래도 양산차, 말하자면 내연기관차로 있었던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파이가 줄어들고, 이 파이가 줄어들면서 이제 성장이 조금 멈추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현재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파우치형 배터리나 아니면 각형 배터리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나중에는 현대차가 테슬라를 능가하게 될지, 그것을 정말 기대하는 반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